너 왜 그래냐 어제부터. 아니, 야, 너, 아니, 중요한 게 나는 여권이 문제라는 거야. 해외 가면은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 기억 안 나지? 왜 잠을 자? 에어컨. 아, 양경태가 지금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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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짱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어디 하나요? 예. 자, 아, 우리 지금 우리 김 PD님이 아주 아름답고 재밌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컨텐츠,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퍼니타운, 퍼니타운의 퍼니찬스. 어떤 겁니까? 양경태 지갑이군요, 파우치. 여권이랑 돈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놨습니까? 옆에 놓고 왔길래 제가 챙겼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티나니까 제가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김 PD님이 승윤호 씨. 네. 자, 이제 양경태는, 여러분들. 양경태는 여권이 없어졌다는 거. 이 안에 저희 뭐 회비가 다 있거든요. 회비뿐만 아니라 여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권 때문에, 여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내일 당장 스케줄이 있는데 양경태가 그거 다 취소해야 되고 일도 거의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겨낼지 여러분 지켜보시죠. 포니타운! 짜잔, 자, 돼지와 콧물쟁이, 포니타운. 돼지와 바보, 포니타운. 포니타운. 거지 투어. 거지 투어. 충동 구매.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포니타운.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포니 투어. 저렴한 비용. 싸게. 많이. 즐기자. 동원형 사무실 여기잖아. 여기네. 자, 경태야. 가자. 네. 잠시만요. 지갑 어딨어? 안에 있어? 네. 저 안에 있대. 뭐가 안에 있대? 지갑 저 안에 있대. 저 고정 먹으면서? 고정 먹으면서. 고정 먹으면서. 응? 뭐? 너 왜 그래냐 어제부터. 아니, 야, 너, 아니 중요한 게 나는 여권이 문제라는 거야. 여권, 야, 여권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는, 며칠 걸려? 차에서 안 뺀 거 같은데. 차, 아까 차에서 뒤에 내릴 때 봤어? 몰라. 나 무슨 난 앞뒤에서 봤어. 자다가 그냥 들었어. 저 자다가 깨가지고 차에다가. 경제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야? 아, 여권 없으면 어떻게 해? 일단은? 여권 없으면요 임시 그 발급 그 얼마나 걸려? 바로 돼? 얼마나 걸려? 영사관에서 발급하면 한 바로 돼? 아, 얼마 걸려? 걸릴걸요 시간. 하루 걸려? 예? 하루? 하루 더 걸릴 거예요. 하루 더 걸려? 넌 못했다. 넌 하루 더 걸릴 거야. 돌잔치 자를 때. 야, 내가 시켜 대신 갈게, 돌잔치. 내가 대신 갈게. 해외 가면은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 기억 안 나지? 왜 잠을 자? 차에 있겠지. 가자, 우선. 야, 우선 가. 전화 아직 안 받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 안 받는 거 같아. 가고 차에 있겠지. 지금 어떻게 다시 갈 수 없잖아. 야, 너 저기서 안 꺼냈지? 그 물건 사는데. 아니, 거 있겠지, 가. 가요. 아이고, 하느님. 아유, 밑에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봐. 아유, 근데 없다고요? 나 아까 꺼내서 너한테 준 것 같은데. 에어컨 있는데, 니 아까 앉아 있었잖아. 그때 물이 있을 때 거기서 본 것 같은데, 나. 에어컨 위에 아무것도 없냐? 에어컨. 아, 큰일 났다. 없어? 됐어.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은 그 차 밑에 뭐 떨어지면 확인해보고. 나 뭐 계산을 안 했는데. 차도 지금. 잊지 말고 해야 돼. 잊지 말고 해야 돼. 자, 우리 퍼니타운. 우리는 양경태가 지금 여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뒤로 또 치마 입은 분이 있습니다. 양경태. 차량 안 치고. 너는 내일 모레 글패까지 있어라. 이것도 퍼니타운의 아주 또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네. 양경태,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양경태, 몰래카메라! 형이 챙기는 걸 몰래 가졌는데 어디 있었어요? 어디다 놨어요? 저? 얼굴 안심한 거야 이거. 어디다 놨어요?
어디다 놨어요 제가? 옆에다 놓고 내렸어. 차에? 차에다가. 차에 맞죠? 그냥 내렸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차에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지갑을 앞으로. 관리를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총무직을 떠나겠습니다. 총무가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여권이 문제지. 너무 불찰로 이르네 이런 총무직을 떠나겠습니다. 봐봐 너 이거 안 돼 이거 얼굴이 지금 돌아왔네 이제. 씩 웃어 벗고 웃어봐. 안 돼요. 웃고 있어요 형님. 웃고 있네 안에. 네. 저 안에 웃고 있어요. 아니 입으로 웃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입 안에 마스크가 웃고 있어요. 아 마스크 웃고 있어. 아 진짜. 여러분 해외 가서는 진짜 여권 잘 관리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야. 예 여러분 바로 집에 못 갑니다. 일정이 다 뭉개져요. 허니타운 최초 몰카였습니다. 핫도그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빵이 뜨거워요. 진짜 빵이 뜨거워. 만지는데. 자, 그럼 먹어볼게요. 자, 저거 먹어봐. 조금씩 먹어. 대접구만. 자, 불편해주세요. 어때? 빵이 쫄깃쫄깃해. 빵이? 빵이 자체가. 네. 이게 겉에는 또 바삭바삭해요. 오, 빵이 자체가 특이하구나.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고. 내가 먹을게. 돈 내고 뽑는 거예요. 먹을까? 아이스크림은 원래 기본 먹는 그런 맛이고. 응. 안 좋은 거 나오면 내가 먹어. 안 좋은 거 나오면. 빵이 중요하네, 빵이. 빵이 고소해, 빵이.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맛도 뜨겁습니다. 맛있어요. 380에. 3,800원입니다. 요즘 쪽에서 이 정도는 사먹어야죠. 특이하니까. 그래서 뜨겁습니다.